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건설업체 5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 대출 미확보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이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잔금 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은 지난해 11월 29.3%보다 크게 급증했고, 2017년 6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잔금 대출도 개인별 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 예정이라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